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산타페 차량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 그리고 급발진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처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급발진은 대개 자동차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상황에서 가속되는 상황을 일컫는데요. 전문가들은 풋 브레이크를 계속 밟은 채 엔진 브레이크를 시도해보고 기어를 중립, 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기어를 주차, 피해 놓거나 시동을 완전히 꺼버리면 핸들 조정이 불가능해져 더 큰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동을 끌 경우에는 액세서리 작동 ACC ON으로 돌려야 한다고 충고합니다. 자,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급제동 사고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당겨야 합니다.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변 벽이나 가로수 등 다른 구조물을 들이받아서 속도가 더 붙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가드레일이 가장 안전하고 측면을 부딪혀서 점차 속도를 줄여가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.